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얄샤입니다. 어제 거래사항과 함께 찾아온 크리터 캐논, 얘에 대해서는 확실히 좋은 평가보다는 안 좋은 평가가 많긴 한데, 일단 뭐 저는 어제 재밌게 사용을 해서 얘가 좀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댓글로 몇몇 분들이 크리터 모으기를 한번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터 캐논으로 크리터 모으기.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연습을 해봤어요. 크리터를 얼만큼 모을 수 있는지 조금 신선전이나 이런 걸로 연습을 해봤는데, 신선전으로 했을 때 본분만 이렇게 좀 빼놓고 해봤거든요. 근데 약간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내리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크리터가 본부에 붙어있을 때 연막으로 가려주는 게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모자라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냥 본부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자, 일단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일단 본 테스트는 제가 예전에 했었던 블랙가드 기지 빌더, 거기서 일단 일반 건물들 쫙 깔아놓고 에너지 먹으면서 크리터 모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해보려고 했던 건 이렇게 친선전에서 본분만 빼놓은 상태에서 크리터들 모아서 연막을 사용하면 크리터가 본부 공격 안 하니까 그걸 활용해서 본부에 크리터들 잔뜩 붙여놓고 한 방에 본부를 터트리는 약간 그런 걸 생각했는데, 이거는 문제가 너무 금방 좀 나타났어요.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연막이 일정 시간 이후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한 거는 블랙가드 기지빌더에서 하는 건데, 일단 조금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크리터 캐논 발사 간격, 이거 크리터 캐논이 쏘는 거를 다 보면서 개수를 셀 수는 없습니다. 이게 너무 빨리 날아가고, 그리고 얘네가 쏘는 간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으로 대충 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발사 간격을 확인한 다음에 얘네가 몇 초 간격으로 몇 개를 쏘는지 그걸 곱해가지고 그냥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조금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크리터 캐논 발사 간격. 한 대만 한번 내려볼게요. 한 대만 요렇게 내려서 공격 시작하는 시간이 54초 정도에서 공격했거든요. 6개 날라갔고, 자, 그리고 다음 공격은 44초 정도였죠. 한 번만 더 볼게요. 한 10초마다 공격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0초 간격으로 6개, 지금 현재 저는 그렇네요. 5레벨이기 때문에 얘가 6개 내보내는데 10초 간격으로 6개,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시간으로 계산해서 곱하기 하면은 되겠죠? 8대니까 한 방에 48개가 날아가고요. 일단 제가 처음 생각했던 방법은 이거거든요. 이렇게 연막을 하나 던져놓고 크리터 캐논 8대가 내린 후에 본부에 이제 크리터가 쌓이겠죠? 근데 얘네가 공격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본부에 연막을 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연막이 처음엔 에너지가 3밖에 안 들어가는데 사용할수록 에너지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파우더를 해도 이 4분이라는 시간을 다 버티지는 못합니다. 연막을 하나 더 던져주고, 이러면 지금 현재 96개가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타이밍 조금 보고, 일단은 자, 이러면은 3번 날아가면은 130몇 개인가요? 140몇 개인가요? 계산이 잘 안되네요. 자, 4번 날아가면은 192개죠. 192개 날아갔고, 한 번만 더 요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부족해져요. 만약 제가 파우더를 사용하더라도 기본 에너지에서 약 70 정도 늘어나는데, 지금 보시면 연막 에너지가 엄청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거 많이 못 씁니다. 이 시간 안에는 다 못 써요. 와, 분부 근데 진짜 빨리 터지죠. 지금 크리터가 5번 날아갔네요. 200개 이상 이렇게 쌓이거든요. 요거를 시간으로 조금 계산을 하면은 일단 어느 정도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아까 44초였나요? 44초에 공격했나? 아무튼 요거는 시간으로 조금 계산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오늘 테스트할 맵은 이겁니다. 제가 오늘 만든 건데 맵 이름은 해머맨의 자기애. 그러니까 섬에 해머맨의 동상만 요렇게 잔뜩 있어요. 동상이 대략 한 30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 다 부수면 에너지 1000 정도 될 거예요. 자, 요거를 일단 크리터 캐논 내려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연막 하나 사용해서
얘네가 동시에 공격 시작하는 시간, 시작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놓으면은 조금 더 괜찮겠죠? 이게 내리는 텀이 다르면 얘네가 공격하는 시간 계산하는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잘 기억해둬야 돼요. 46초, 3분 46초에 공격했어요. 와... 아, 그리고 제가 요거 조금 해봤는데 앞에 있는 방어타워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얘네가 공격하려다가 약간 좀 망설이면서 공격 텀이 조금 빗나갑니다. 현재 두 번 공격했고요. 보시면 지금 방어타워가 계속 밀려버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죠. 그쵸? 그리고 본부에는 있다가 연막을 계속 조금 사용해야 돼요. 이거 이러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도 조금 안 맞겠는데? 얘네가 공격 못하는 텀이 너무 길어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조금 애매한데? 자, 그리고 본부! 안 돼! 아, 본부 조금 맞았다. 이게 일반 건물이 다 터져도 본부 HP는 30% 정도 남거든요. 지금 기본 HP가 본부가 18만 정도기 때문에 30% 정도 남으면은 5만 4천이 남아요. 방어타워가 다, 건물이 다 터져도. 아, 이거는 근데 뭔가 조금 정확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 이거를 제가 좀 생각해봤는데 방법이 정확하게 몇 개를 계산할 수 있는 게 좀 애매해요. 이게 에너지가 그냥 좀 많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은,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고, 터져버렸네요. 이거 제가 또 다르게 생각한 거는, 주카로 건물을 부수고, 주카는 제가 포격으로 죽여버리고, 그 다음 크리터 캐논이 나가는 건데, 이거는 문제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크리터 캐논이 내보낼 수 있는 크리터 수가 조금 적을 것 같다는, 약간 좀 그런 단점이 있어서 조금 애매한데 요거 제가 다시 한번 갈게요. 지금 방금 얘기하느라 조금 신경을 못 썼네요. 자, 이번엔 조금 더 제대로 갈게요. 아, 이쪽에서 내리는 게 더 나을라나? 이쪽에서 내려서 크리터들은 알아서 부수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자, 일단 여기에 연막 하나 하고 이렇게 내려주고 공격 시작 시간만 잘 맞추면 돼요. 47초 정도에 공격하겠죠, 이번에도? 46초? 46초, 7초? 자, 그리고 얘네를 조금 이동할게요. 이렇게 이동해도 바로 공격할 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시간은 텀으로 계산이 돼서, 그쵸?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일단 지금 20초 정도 지났고, 두 번 나간 거죠, 이러면. 아, 진짜 텀이 조금 너무 안 맞는다. 아, 요거 좀 괜찮은 방법 없을까요? 이게 진짜 많이 모으려면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게 4분 동안 연막으로 버티려면 안 돼! 야! 어우! 4분 동안 연막으로 버티려면 에너지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요거 다 부수면 에너지 1000 정도 되는데 1000 안 되네, 이거는. 아, 내리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얘네가. 아, 그때 주카로 해가지고, 900 정도 에너지 먹을 수 있네요. 900 이상. 자, 계속 연막으로 조금 버텨보겠습니다. 연막도 엄청 들어갈 거예요. 아, 이거 건물 HP를 좀 진짜 올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 블랙가드 기지빌더에도 보호막 생성기 만들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보호막 생성기 있으면은 얘네가 진짜 많이 버틸 수 있으니까 HP가 높아서. 아, 이게 좀 진짜 좀 아쉽네요. 공격력을 확인을 못해요. 크리터가 몇 개인지 세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안 돼! 또 실패. 아. 자, 다시 한번 제대로 집중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집중해서 본부에 연막 잘 써주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본부 HP는 18만인데 이거 건물 다 터져도 HP 30% 남거든요. 18만에 30%면 54,000. 54,000이 크리터 여러 대 공격을 맞고 한 방에 터지는지 보면 괜찮겠죠? 크리터가 한 방 공격력이 67.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1000개 정도 쌓이면은 67,500 이러면 한 방에 터지는 건데
만약에 안 터지면은 크립터가 생각보다 별로 안 된다는 얘기겠죠? 바로 갑니다. 이번에는 연막 안 쓸게요, 그냥. 자, 그냥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 여기서 연막을 조금 써버릴까요? 이렇게 좀 써버릴까요? 얘네가 자꾸 뭔가 텀을 좀 잘 못 잡는 것 같은데, 어차피 에너지는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아, 요렇게 좀 해주는 거 괜찮겠네. 이게 타겟이 없어져 버리니까 얘네가 공격을 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텀이 조금 어긋나는 게 있는데, 에너지 많으니까 연막으로 요렇게 좀 크리터들 공격하는 거 가려줘 버리면, 어유 괜찮겠는데요? 그러니까 크리터가 크리터 캐논보다 너무 빨리 가버리니까 이게 좀 약간 크리터 캐논이 공격 텀이 약간 빗나가는 게 있어요. 요렇게 좀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에너지를 본부에만 쓸게요. 오케이, 바로 가려주고. 아, 요렇게 하는 게 괜찮겠네. 그냥 크리터가 너무 빨리 치고 나가버리니까 크리터 캐논이 이거 쫓아가질 못해요.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지금 대략 아까 55초였나요? 55초 정도의 첫 방을 쐈으니까 지금 대략 아, 조금만 더 가면 100초거든요. 100초면은 48, 100초 10번 쏜 거니까 일단 480개 지금 현재 이제 대략 480개 정도 있는 거예요. 480개. 자, 연막. 와, 연막 에너지 너무 올라갔는데? 20인데 벌써? 아유, 버티겠죠? 693이나 있는데, 에너지. 크리터 캐논 공격하는 걸 좀 봐야 되니까. 아, 근데 이 석상 부서진 거는, 그 해머맨 동상 부서진 거는 케어가, 와. 엄청 흉하네, 보기가. 잔재가 너무 많은데요, 이거? 야. 자, 연막 계속 좀 사용해주고. 시간 동안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본부만 딱 한 방 제대로 땅 때려서 터트리는 걸 딱 보고 싶은데, 크리터로. 54,000. 와, 54,000이면은 근데. 워리어들도. 한 방에 그 정도는 못 뺄 것 같은데? 파우더 안 하면. 아, 맞아. 본부 HP가 이거 건물 부서져도 안 줄어들면은 조금 더 재밌을 것 같긴 하거든요? 몇 방이 터지는지 딱 보면은 대략 딜이 계산이 되니까 몇 개가 있는지 계산이 될 텐데 이게 건물이 터지면 본부 HP도 줄어버려가지고 이런 테스트 할 때는 조금 안 좋네요. 48초.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이거 시간 계산 잘해야 돼요. 마지막에 본부 터트려야 되는데 연막 시간 조절 못해가지고 안 돼. 아우,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이번에. 자, 대략 12초 정도 남겨놓고. 아, 아니다. 연막이 13초니까 15초 정도 남겨놓고 마지막, 아니다, 16초. 16초 남겨놓고 마지막 연막 사용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17, 18, 17. 자, 마지막. 이게 마지막 연막입니다. 자, 빨리 공격 더해. 자, 과연 한 방에 터지는지 보겠습니다. 한 방에 터지겠죠? 한 방에 터지겠지? 안 터지는 거 아니겠지? 한 방! 너무 빨리 끝나버렸는데. 어, 일단 한 방에 터지긴 했어요. 한 방에 터지긴 했는데. 아, 크리터 진짜 많은데. 아, 이거 너무. 이게 회색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이 몇 개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이거 아 어 근데 뭔가 모양이 아이 좀 뭔가 아쉬운데요? 자, 이거 제가 뭔가 조금 아쉬워서 배치를 조금 바꿨어요. 본부를 여기에 두고 앞에다가 지금 동상 하나 세워놓고 아래쪽에 동상들 이렇게 쫙 깔아놨는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여기에 일단 크리터들 모은 다음에 본부로 이동하는 걸 조금 보고 싶어서 네,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 과연 제 생각대로 움직여줄지 얘네가 또 무시하고 본부로 가버리면 안 되거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략 한 1000개 이상은 모이는 걸로 추측이 되거든요. 한 1000개 이상은 모이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몇 개인지는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이게 확실히 얘네가 좀 이게 공격텀이 계속 일정하게 쏘는 게 아니라 앞에 건물들이 없어지면은 공격을 못하는 텀도 조금 있고 해서 뭔가 정확하게 몇 개라고는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아까 54,000 정도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 봐서는 일단 못해도 한 800개 이상 된다는 얘기고 제가 생각하기엔 한 1,00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000개 이상 여기에 연막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크리터들 모을 거예요. 여기서 모아놓고 마지막에 본부로 이동하는 걸 봐야 되는데 애들이 본부로 바로 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잘 붙어주겠죠? 야 너 본부로 가냐 너는? 야 아 이런 애들이 좀 있구나. 얘가 크리터 캐논이 정확하게 공격 아 이거 거리 조금 더 둬야겠네요. 아 본부 때리는 애들이 좀 있어요. 아 이거는 조금 더 본부랑 좀 떨어뜨려 놔야겠네요. 와 얘네가 정확하게 이 지점에 쏘는 게 아니라 좀 거리차가 있다 보니까 아 요거 배치 조금 바꿔서 다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냥 요렇게 그냥 해버렸거든요. 여기에 그냥 이번에 모아서 가면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거리차면은 방금 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게 해머맨이 동상을 너무 또 부셔버리면은 에너지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조금 모을 수 있는 대로 얘네 배치할 수 있는 대로 배치하고 크리터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아보고 마지막에 이동하는 걸 조금 보고 싶거든요. 야 이번에도 엄청 쌓이겠는데. 어 이거 이것보다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어 안돼 아 야 어 이것도 근데 장난 아니게 많네요. 어 에너지 근데 지금 봤을 때 조금 더 줄여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거 동상 조금 더 없애고 가보도록 할게요. 개수를 조금 더 줄여서 본부랑 거리를 조금 더 봤거든요. 네, 이러면 크리터들 움직이는 게 조금 더 오래 보이겠죠? 자 일단은 한 4분 정도 이렇게 버틸려면은 에너지는 이거 내리는 에너지 빼고 연막 에너지만 대략 한 200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요거까지만 한 번 더 해주고 자 이제 얘네가 가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부수고 가는 거 자 얼마나 멋있을지. 자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자 바로 부수고 자 갑니다. 우와 진짜 많다 진짜. 와 대박이다 대박. 야 아 이거 근데 조금 더 거리가 멀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요거 조금만 더 줄여볼까요? 에너지가 보니까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거든요. 마지막 한 번 더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이게 본부랑 그래도 거리가 좀 멀어야지 크리터들이 조금 더 오래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거리를 둬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장난 아니게 많죠? 와 자 이제 크리터도 이렇게 좀 던져주고 자 엄청 많아요. 아 이거 제가 방금 좋은 생각이 하나 났거든요. 와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자 볼게요. 우와 와 진짜 많다 진짜. 와 아 제가 지금 방금 괜찮은 생각이 하나 났어요. 아 이거 진짜 아 이 생각을 왜 못했지? 자 다시 가볼게요. 자 뭐냐면은 연막을 여기 앞쪽에 있는 동상에 사용해버리면 크리터가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연막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연막 밖으로 나가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이 동상들은 다 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연막을 사용해놓은 동상 쪽보다 본부가 멀기 때문에 이 가까운 쪽으로 모일 것 같거든요. 이건 말로 하는 것보다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엔 연막 하나 사용해놓고 요렇게 8대 내리고 지금 여기에 타겟팅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 연막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연막 해놓으면은 자 보시면은 크리터들이 연막 안에만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벗어나는 애들도 분명 나와요. 이거 조금 기다려보세요. 연막 벗어나는 애들 분명 있습니다. 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이렇게 하나씩 벗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에너지 더 먹을 수 있죠. 자 이러면은 지금 공격텀도 일정하고 공격텀도 일정하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세 번 쐈죠? 네 번? 하나밖에 안 벗어났네. 근데 조금 더 벗어나야 되는데 애들이. 자, 다섯 번째 공격. 이렇게 살짝 이쪽으로 쏴주면 되겠구나. 이러면 또 벗어나는 애들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일단 공격 텀이 일정하니까 첫 공격한 시간에서부터 초로 계산하면은 정확히 몇 개인지도 계산이 될 것 같고. 아 근데 너무 많이 가려지는데? 아 이게 조금 안 좋은데? 자 이거 조금만 이쪽으로 쓸게요 이번에는. 예, 크리터들이 너무 지금 연막 안에만 다 있어가지고 공격을 제대로 못하네요. 그쵸, 이렇게 좀 벗어나는 애들이 있어야 돼요. 그쵸? 자 요렇게 해놓고 이쪽이 계속 연막 사용해주면 이거 건물 다 부수고 다시 여기 크리 이쪽으로 모일 것 같거든요. 본부로 안 가고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그쵸? 본부로 가면 안 돼? 일로 와야 돼 일로?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본부로 가면 안 돼? 오케이, 본부로 안 갔죠? 이쪽으로 다 오죠? 오케이. 와, 이러면은, 이러면 되네. 이러면 지금 공격텀 일정하게 계속 쏘고 있고, 크리터들도 이따 가는 것도 엄청 거리가 길고, 첫 공격을 대략 40초, 44초? 이쯤에 했으니까, 이거는 시간 계산하면은 정확히 몇 개인지도 대충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이게 왜 지금 생각나는지 모르겠네요. 와. 아, 아까 제가 처음에 가득 채워놓고 있잖아요. 동상을 가득 채워놓으면 안 되고 이게 절반 정도 있어야지 가능해요. 이게 본부랑 크리터가 가까운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는 애들이 지금 본부보다 더 가까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 모이는 거고. 아, 이 생각을 이게 동상이 좀 없어지니까 딱 생각이 나네요. 아. 에너지도 절반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고요, 보니까. 이러면은 대략 지금 아까 3분 44초 정도에 공격했네요. 45초. 3분 45초에서 3분 180초에 한 20초 정도 더해서 180에 20. 20번. 20번 정도 던지면은 48에 20번. 960개. 960개 정도 되네요. 와, 거의 1000개죠? 안 돼! 아, 터졌다! 아! 자, 지금 근데 보시면 엄청 많아요, 이거 지금. 와, 얘네가 좀 흩어져야 되는데 너무 뭉쳐서 간다! 안 돼! 오케이. 진짜 많죠? 와. 아,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이러면 대략 지금 한 1000개 정도 모였어요, 1000개. 네, 이렇게 되면 한 1000개 정도 지금 모여있는 거거든요, 크리터. 아,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요. 아, 이게 좀 방법이 늦게 생각났어요. 와, 대박이다, 대박. 자, 마무리! 터트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크리터 모으기 한번 해봤는데 한 1000개 정도는 모을 수 있네요. 근데 크리터 1000개를 만약 제가 에너지로 한다고 계산하면 이게 한번 쏠 때마다 에너지 5씩 증가하니까 계산이 안 되네요. 에너지 진짜 많아야 되거든요. 와, 근데 크리터 캐논 있으니까 1000개를 모을 수도 있네요. 크리터 1000개. 그러니까 크리터 1000개면은 한방 공격력이 67,50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번 영상에선 크리터 캐논으로 크리터 모으기를 한번 해봤는데 친선전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조금 어려웠는데 블랙가드 기지 빌더를 활용하니까 일단 에너지 보충할 수가 있어서 이게 가능했고요. 한 4분 정도 크리터 모으면은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200초 이상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크리터 1000개 이상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0개가 이렇게 막 흩어져 있으면은 진짜 좀 장관일 텐데 그렇게 흩어지게 하는 건 조금 어렵고 요렇게 일단은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냥 동상을 좀 세워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근데 처음에 제가 좀 생각을 빨리 했으면은 조금 더 일찍 이거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좀 과정이 조금 길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